네, 오늘 코스피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뭐 저기 철강 대표주 그리고 또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신 이유 좀 짐작은 가는데 들어볼까요? 네, 철강주들이 최근 들어서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격 조정을 두 달간 정도 보여왔었던 만큼 반등세가 조금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장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 가지 더해지고 있는데 중국 2위 철강사라고 볼 수 있는 허베이 강철과 합작 사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안에 있는 자동차 강판 수요를 대체를 완전히 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포스코 쪽으로 납품을 하는 또 2차 가공사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 전반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철강주만큼은 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주춤했던 시기도 있어요.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과 함께 약간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그 무시하고 철강 가격이 또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 역시나 2분기, 3분기 실적에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역시나 철강주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도 보면서 우리가 이쪽에서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정말 피크를 찍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두어 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요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입니다. 5월에 피크 찍고 그리고 나서 3중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대형 철강사들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네. 그 대형주 중심으로 이평선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야말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DSR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인데 합성 섬유 로프라든지 스테인레스 와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범적으로는 이 철강 업종 안에 속하는 그런 그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가공 업체고 전방 산업 역시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이 잘 돼야지만 이 회사도 같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산 대비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딱 빼고 나면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자산이 더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분기에는 판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2분기 실적 기대주로서도 한번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현재 7,350원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200원에서 400원 사이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한 종목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 여러 번 지지가 됐었죠. 6,600원선 제시 도와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만원 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가격선에서 분할 매수 꼭 필요하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